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의 최우경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제이콘텐트리라는 OTT 관련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개봉이 되자마자 주가가 지옥으로 떨어졌다 막 이렇게 우습게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많이 밀렸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화면이 뭐냐면은요, 허브경제TV의 공식 채널, 저희 텔레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폰으로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저희가 이렇게 좀 설명해놨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을 위해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3 종목 매거진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청을 하시면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장 마감하면은 허브리핑과 한정판을 통해 갖고 저희가 뭐 시황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역시 언급해드리면서 다 체크해 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 중에 어떠한 재료가 나온다, 어떤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뉴스가 어떤 종목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또 드라마 제작사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극장이 있습니다. 메가박스라는 극장이 있는데, 일단은 뭐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극장이 이제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 거리두기가 또 격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가 좀 중단이 됐고 좀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이 좀 사라지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콘텐트리 지옥이라는 게임으로, 최근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히트를 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름 히트를 쳤어요. 뭐 오징어 게임만큼 그렇게 대박을 친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이라는 드라마의 제목, 그리고 그거를 제작했던 제이콘텐트리 정도의 이름은 레벨업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콘텐트리에 대한 JTBC 드라마가 12월 현재 금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의 편성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업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업들은 뭐 넷플릭스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이콘텐트리도 넷플릭스랑 연결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디즈니 플러스 그쪽이랑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81,000원이다. 그러니까는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보여줬던 그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일시적으로 편성이 중단했던 월화 드라마가 지난달부터 다시 편성되기 시작을 했죠. 월화 수목 토일 모든 편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이돌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을 하고 있고요. 오는 20일부터는 한 사람만으로 방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공작도시, 그 다음에 주말에는 설강화가 방영이 된다라고 하죠. 공작도시는 OTT 서비스인 티빙에서, 그 다음에 설강화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컨텐츠로도 제공이 된다라고 하죠. 일단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부터 3년간 넷플릭스 동시 방영 약 20여 편, 오리지널 컨텐츠 6편에서 9편 정도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내 서비스 시작했던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업 역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디즈니 플러스와 동시 방영 편수라든지 아니면 오리지널 컨텐츠 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넷플릭스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하나의 창구가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편성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이 되겠죠. 설광화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된 9작 한국 드라마 14편 모두 제이콘텐트리 작품입니다. 이 말뜻이 뭡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OTT 채널에서 다시 한번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미 완결이 됐던 드라마가 새로운 관심으로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고 있는 OTT 채널에 다시 한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 TV에서 반영되면서 나오는 그 수수료 정도, 그 정도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OTT 채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달하고 그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명절날 보여줘야 됐던, 또는 뭐 재방송으로 보여줬던 그런 드라마들이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현재 보유한 100여 개의 지식재산권 중 지난 5년간 넷플릭스가 53개를 공급한 것을 감안하면 협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극장 관객수 역시 연말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실제로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에도 불구하고 극장 관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81% 정도 늘어났고요. 이때 12월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매트릭스라든지 뭐 킹메이커 등 나름 해외에서 굉장히 좀 이름이 있는, 좀 기대할 만한 영화들을 개봉을 하다 보니까 극장가에 좀 사람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가 격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심야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화 내에서 팝콘이라든지 음식물 섭취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 생각 이상만큼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지옥이 오픈을 했죠. 개봉을 하고 나서 쭉 밀렸는데, 우리가 이런 라인에서 좀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요 라인에서 천천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슈팅을 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반등폭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너무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요 라인에서 잡아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걱정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오픈을 했다라고 좀 나와 있으면서 뭐 바로가기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서 회원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장중에 뭐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뉴스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